드라마 속 캐릭터와 실제 모습이 좀 차이점이 있었는지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. 아, 드라마 속의 캐릭터와 그 실제 뭐 성격이라든지 실제 본인의 성격 이런 것과 좀 잘 맞았는지. 아니, 전혀 달라서 연기할 때 조금 뭐랄까 어쩔 수 없이 드라마다 보니까 설정 자체가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 성격이랑 좀 많이 달라서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더 신경 써서 더 디테일하게 좀 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. 뭐 그런 고맙습니다. 작품을 결정한 저희가 사실은 사전 제작이었기 때문에 작품을 고른 지는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소재를 다룬 드라마나 작품들이 있어서 정말 솔직하게 저도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. 너무 연기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예민해지는 부분이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윤희정이라는 캐릭터는 그 정말 편한 재경 그러니까 한국인 선배님 옆에서는 더 밝아지고 더 털털하고 그런 우재나 뭐 그런 친구 옆에서는 더 이렇게 누구보다도 솔직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대중들 앞에서는 조금 천사 같고 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더 그런 캐릭터들이 조금 상반되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볼거리나 재미나 여러 방면에서 네, 노력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소재여도 네,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혹시 그 드라마 속 캐릭터와 실제 본인의 캐릭터가 좀 잘 맞으셨나요? 비슷한 부분도 많고요. 좀 다른 부분도 많고요.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연기를 하다 보면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녹여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윤은혜와 윤유정 누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윤유정이요. 윤유정이요? 네. 왜죠?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표현에 있어서 더 도전적이고 더 네, 고민도 더 많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네, 그런 편이라 아무래도 그런 대리 만족으로 윤희정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요. 고맙습니다. 감독님께는 왜 천정령 씨, 윤희정 씨 캐스팅인지 이유 좀 묻고 싶고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죠? 제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. 근데 이 역에 되게 맞는 캐스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. 특히 윤은혜 씨가 몸을 다 던져서 연기를 했고요. 천정민 씨는 디테일한 연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답변이 되셨나요?